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전략선거구 한 곳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서울 강북구 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. 이상으로 전략선거구 한 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.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 참고로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. 혹시 이거 득표율은 따로 공개가 할까요? 네. 득표율 뭐 해당 후보자 대리인들이 다 보고 가셨는데요.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. 예, 네, 마치겠습니다.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심야 회의 끝에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차점자이자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다시 경선을 하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 2등은 없다고 했습니다. 정말로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.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. 다만 박용진 의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박용진 후보 공천 승계 여부가 선대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결국 박용진은 안 된다는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수도권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양 후보를 놓고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가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광재 후보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계파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.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.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배우자실 실장을 맡아 사천 논란 끝에 경선을 치른 권양엽 후보는 현역 서동용 의원을 꺾었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한 하남 등 수도권 유세에 나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.